아, 이거 진짜 되는구나. 인스타 라이브.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이라서 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머리가 모자를 썼는데, 예. 네, 각국에 지금 다 집에서 열심히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시나요? 크리스마스 30분 전이라서, 예. 저도 이거 했어요. 웃긴데, 아하, 귀엽죠?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서 영화 볼까 하는데, 무슨 영화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넷플릭스 뭘 볼까? 네. 아하!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네, 각 나라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충전시켜야 되겠다. 배터리가 없어요. 쌩얼입니다. 클라우스 봐요? 클라우스 재밌어요? 네. 지금 각 나라에, 오, 브라질에 계신 팬 여러분들, 할로. 에, 유노. 에, 곤방와. 니하오. Hi, everyone. 다 하고 있어. 아, 쌩얼도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운데, 나 지금? 네. 네, 오스카르 사마. 네, 저희가, 아, 맞아요. 저 경이로운 소문 1편 봤어요. 26일날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예, 언택트 공연이죠? 그래서, 예, 그것도 안 그래도 가사랑 이런저런 체크도 하고, 그러고 있었죠? 부끄러운데, 집에 과자를 너무 많이 샀어. 봉지 보이나? 봉지 보이나? 과자 너무 많이 샀어. 아이고. 과자가 너무 많아. 네. 네. 아, 아빠 까봐. 아, 건강하시냐고요? 건강하죠. 여러분들, 얼굴이요? 안 돼. 얼굴 딱, 이 정도? 네. 아. 수염 안 깎았어. 예, 네, 땅콩 샌들. 예. 네. 여기, 저희, 팬 여러분들이 주신 인형들도 있고, 최근에, 네, 쇼파에서 영화 보고 막 자니까. 형호 없는데? 네. 여기에 가끔 제 지인들도 오나 생각도 하고요. 예.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나 홀로 집에. 예. 넷플릭스? 뭘 보지? 진짜 많이 봤는데 최근에 스위트 홈도 봤고요. 재밌더라고요. 그 로크앤키라는 넷플릭스도 보고. 예. 그랬죠? 예. 아, 지금 제 친구가 이뻐졌다고. 오, 또 벨기에에서 또.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다 각자? 아, 넷플 아이디 공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 케이크 다 됐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케이크는 아직 못 먹었어요. 네. 네. KFC? 네. 근데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가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그리고 저가 뭐 공식적으로 버블도 많이 하고 있는데 버블을 하면서 타자가 빨라졌어요. 아, 기차에서 보내고 있다. 조심하시고.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보니까 저번에 11월 달편지 쓰다 만거 있어요. 짠. 1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멈췄었어. 다시 썼었어. 11월 달편지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달편지 지킴이 유노윤호입니다. 요새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야간 근무 중이시구나. 네, 조심하시고, 네, 힘내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타자로도 이렇게 제가 글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사실은 더 편하고 잘할 것 같아서. 네. 물론 타자가 예전보다는 빨라졌는데,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힘도 내시고, 예. 라방? 라방이 뭐예요? 라방? 아, 이거 인스타 라이브를 라방이라 그래요?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야 해요. 아, 원래 집에서도 간혹 많이 써요, 저는. 예. 아, 이게 라방이구나. 네, 고마워요. 아, 목소리 멋지다고? 나안 멋있는데. 아, 쑥스럽구만. 예. 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아마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켜가지고, 왠지 모르게 우리 매니저분들도 모니터 할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분들, 나 인스타 라이브 한거 알고 있나? 콘서트. 그쵸. 아무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팬 여러분들이나 또 관객석의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아무래도 같이 공유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게 정말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15년 동안 좋아해 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20분 남았네요. 헬로. 근데 이렇게 보는 건 또, 좀 모자라서. 26일도 라이브 하라고요? 나 머리 어떻게? 지금 머리 딱이 정도 길었어요. 약간 파마해가지고. 그렇지만 모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냐고요? 떨리죠, 라이브인데. 아무래도 요새 시국도 시국이라 집에서 보내신 분들도 많으시겠고, 또 무엇보다, 다 이렇게 직접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때론 지치실 때도 있을 텐데, 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각자 생각도 많이 하시고, 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 자기만의 인생 계획표를 좀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메리미라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직 케이크 안 먹었어요. 지금, 밥은 없어서, 원래 나초도 같이 먹고 막 하거든요. 나초 먹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보면서. 저도 맥주는 마실 수 없어서. 이거 너무. 홍삼 먹거나, 뭐.
그렇죠. 사온 과자 먹방 해달라고? 이건 유튜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자. 근데 좀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와, 내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다니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구만. 안 잘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은 연예인분들이 잘생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축에는 못 낍니다. 그래도 이게 좀 특히 저희 팬 여러분들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나요? 예. 아,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 한번 드려볼까 했어요. 진짜 이거는 갑자기 킨 거예요. 예. 물론 이큰 방에 혼자 있는 게 예, 좀 그렇. 혹시 제 지인들도 있나요? 저녁이요? 아,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 네,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아까 점심만 먹고 뒤에 있는 사진 제 사진. 네, 저의 사진입니다. 저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 지오바노트, 예, 지오바노트 제 친구죠. 벨기에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아무래도 얼굴이 살짝 붓긴 부었네요. 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괜찮으시죠? 예. 아, 원래는 진짜 영화 뭐 볼까 막 하다가. 나중에 그거 되겠다. 영화 같이 시청하기 막 그런 거 해도 되겠다.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네. 네, 이거 부은 거예요. 부은 겁니다. 부은 건데. How's your day? 오늘 하루는 되게 의미있게 잘 보냈죠? 아침부터 좀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본 영화? 영화 최근에 뭐 봤더라? 아, 한국 영화로 따졌을 땐콜 봤어요, 콜. 네. 오, 콜. 재밌었습니다. 오, 얼마 전에 가요태축제 MC 봤었을 때도 되게 많이 떨렸는데 재밌게 봤어요. 또 같이 사회 봤던 은우도 그렇고 예은이도 그렇고 너무 착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후배님들도 무대하는 거 봤는데 나도 언젠간 무대 빨리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앨범이 또 나오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앨범. 이번 앨범. 진짜 최선을 다했죠, 모두가. 그건 비밀이죠. 26일 날뭘할 건지는 비밀이죠. 기대죠. 저도 기대가 돼요. 무슨 주제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귀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귀여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솔로 앨범 1월? 1월 달? 네. 다양한 윤호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이디어를 진짜 많이 머리를 맞대서 내서, 좀, 이번에 앨범 사신 분들은 좀, 사진이 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진짜 여러 윤호의 모습이 나와요. 스토리도 있고요.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요. 아, 꿈에서 저 봤어요? 무슨 꿈 꿨는데? 제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아, 최근에 그 힙합 춤춘 거요? 예, 최근에 캐스퍼랑 예전에 저의 댄서였던 정섭이, 예, 지금 브랜드 대표님이시죠? 옷가게. 근데, 세 명이서 의기투합해서 힙합이라는 장르를 한번 처음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반응도 되게 좋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만간 이거는 공표가 됐죠. 1월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춤에서.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촬영 끝났어요. 약간 그거는 힙합 장르랑 또 다르게 약간 재즈 장르, 재즈하게 좀, 네, 보입니다. 트렌디한 춤을 좀 춥니다. 하트? 하트, 에, 하트, 됐죠. 이 오른쪽 밑에 하트가 올라가면서 큰 것도 올라가고 작은 것도 올라가고,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하트가 막 분사되기도 하고 하는데. 아, 이건 처음 봐서. 원래는 칼라색이 있지 않나? 왜난 여기가 하트가 흑백이지? 저의 관리 비법 뭐냐고요? 아, 컴백 1월이요. 며칠이 할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 팬분들이 누르시는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몰라도 돼요. 네, 잘 몰라도 돼요. 서로 이러면서 알아가면 재밌는 거지. 아, 하트는 인스타 친구만 사진으로 보인다고요? 아, 태국 팬분이 저 보고 싶다고요? 커쿤막 만나깝! 커쿤캅! 남자분은 커쿤캅이라고 하고 여자분은 커쿤캅! 이러시죠? 맞아요. 에로엘? 에로엘 큐트 유노라고 하는데? 아,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구나. 아하. 근데 하트가 많이 눌러지면 좋은 거예요? 아, 카메라 닦으라고? 카메라? 닦았는데? 밥이요? 밥 아까 저녁밥은 안 먹었어요. 저녁밥은 안 먹었습니다. 요르광와 타베테 나이 데스. 야식. 여러분, 야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 왜냐면 야식은 항상 야식하면 떡볶이죠. 야식은 떡볶이지. 떡볶이도 있고 짜장 떡볶이도 있고 치즈 떡볶이도 있고. 근데 최근에 저번에 달편지에도 얘기했지만 붕어빵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붕어빵, 호빵, 호떡. 예. 이세 개는 진짜로. 양념치킨, 그쵸? 여러분들이 달편지에서 치킨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대답도 조금 적었는데, 와, 그렇게
진짜 많더라고요. 네. 오빠 팥붕 슈붕? 아, 슈크림이나 판, 전 팥이죠. 네, 저 아날로그여서 클래식한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슈크림도 되게 좋아해요. 김치 붕어빵이 있어요? 여러분, 김치 붕어빵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오, 난 김치 붕어빵 먹어본 적 없는데? 적어놔야 되겠다. 김치 붕어빵. 아, 그래도 뭔가 눈치 있네요. 특히 저녁에. 여러분들 댓글이 재밌긴 하네요. 산타 크루까나? 산타가 올까요? 중국 팬님, 감사합니다. 니하오. 진짜. 여러분들도 어떻게 각자 크리스마스 가족분들이랑 보내세요? 아니면 혼자 보내세요? 아니면 각자? 아, 애기 재우시다가 라방 보고 있다고? 그럼 내가 깨우면 안 되겠다. 아이들은 잘수 있다 푹 자야 돼요. 과자 하나 보여달라고? 과자. 과자? 과자 너무 많은데? 과자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2 플러스 1으로도 하나 줘가지고, 예. 2 플러스 1으로 샀어요. 2 플러스 1으로 이렇게 종류 두 가지 샀거든요? 그래갖고. 아, 한 입만. 죄송합니다. 페루에서 오셨어요. 페루. 야, 진짜 전 세계에 많이 계시구나. 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갑죠? 반갑쥬? 네, 저2 플러스 1 좋아해요. 영화 볼 때는 나초를 좋아하죠, 저. 나초 먹던가. 근데 과자를 요새 많이 먹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줄수 있는 상이 뭘까 하다가, 또 뭔가를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영화를 보면서 과자를 먹자. 오늘은 살이 좀 쪄도 되겠지. 요새 살이 너무 말랐었으니까. 예. 그랬었죠? 그러면서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해보자. 예,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나는 김에 바로 움직였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2 플러스 1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생얼을 보신 적이 별로 없구나. 네. 제 생얼은 생각보다 네. 그렇게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살쪄도 된다? 살찌면 좋죠. 근데 요새 운동을 못하니까. 원래 운동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저 해주신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정말 아직도 몸매 유지를 잘하시고 계셔서 자극받고 있는데, 시국이 좀 좋아지면 다시 운동 시작해야죠. 아유, 잘생겼다뇨. 수염도 있어가지고. 수미220님, 오빠 제 댓글도 읽어주세요. 크크, 됐죠? 형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워, 아우. 아우, 고마워요. I miss you too. 소름, 내가 영어를 하다니. 아, 인스타 라이브
기쁘다고. 그래요. 자주는 못하겠지만, 자주 한다는 약속은 좀 조심스럽고, 그래도 가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는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막, 세팅됐을 때 모습 말고, 이렇게 좀 프리한 모습 하고 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메이크 할 때, 메이크업, 한 메이크업 윤호랑, 생얼 윤호랑, 약간 이미지가 다르긴 합니다. 저한테 인생 배팅을 하셨다고? 잘못된 겁니다. 배팅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보다도 일단 먼저 자기 자신에게 배팅을 하시고, 네. 자기 자신을 잘 아껴주시고, 자기 자신을 아끼면 여유가 있겠죠? 그 여유로 여유가 있으시면 저를 아껴주세요. 오늘은 일은 안 했어요, 다행히. 항상 뭐 아이디어 생각이나, 이번 앨범 활동할 때팬 여러분들께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아, 와이프가, 아유, 와이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 결혼 생활 오래오래 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남편분이 멋있으시네. 메리 크리스마스. 띠아모. 네. 인스타 라이브로 이렇게 팬 여러분들 소통하면 외국어 많이 늘겠는데? 아, 웃겨. 머리요. 머리. 지금 머리 길이 딱이 정도인데, 네. 이 정도인데. 머리 길이가 딱이 정도예요. 근데, 일단 머리를 나중에 자르려고요. 네.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본 적이 좀 없었어가지고, 올해부터 계속 머리를 좀 길러보자. 그 안에서. 네. 머리 길러서 좀 이미지도 바꿔보고, 네. 좀 쑥스러워해서 모자 쓰고 싶습니다. 모자 쓸래? 모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일본어 했는데 니혼노미나상 겐키 데스까? 이마와 겐코가 이치방 주요다요. 뭐 시테루 데쇼? そして、もう、東方神起も、いつも応援しているから、僕たちのことも応援してください。みんな元気でね。ね、へっちょ？감사합니다。インスタ is well offense around what can 아이고 올라갔다. 아직 영어 네 다섯 줄을 빨리빨리 읽을 순 없구나 내가. 아 그렇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그래도 머리 길이는 보여드렸죠? 이렇게 GBS 팀 명언 한마디. 아, 웃겨. 명언. 진짜 많이 부탁받아가지고 요새 많이 했는데. 갓난아기가 매번 이렇게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제가 이제 제 조카가, 은채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걷고 싶은 마음,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자꾸 일어서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노력의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넘어지고, 그래도 결국에는 노력 끝에 걷게 되고, 걸으면서 더 다양한 경험들과 더 많은 곳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새로운 세상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 자체가 프레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UK? Miss you. I miss you too. 그쵸? 12시 2분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앨범도. 준비 많이 했답니다. 솔직히 저는 요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할 줄은 알아요. 할 줄은 알아요. 몇 가지 할줄 알아요. 근데 잘안해 먹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네. 라이브를 저장을 어떻게 해요? 라이브 저장이 돼요? 어떻게, 아, 맞아. 저번에 했던데. 우리 동방신기 했을 때 라이브 저장했었잖아요. 아, 내 친구가 지금 지우 바노트인데, 윤우야, 너 요리 잘하잖아. 이렇게. 저 라면은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김치볶음밥 정도는 하는데 가끔 해요. 옛날 파스타도 해봤어요. 마스크 얘기해 주시면 쑥스러워요. 몇 시까지 할 예정이냐고요? 죄송하지만 이제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네. 동방신기 노래 중에 크리스마스? 많죠? I wanna hold you도 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있고, 저는 저번에 버블에서 얘기했었는데, 윈터 로즈 좋아요. 네, 윈터 로즈 좋아요. 아, 요기요 광고? 요기요 광고? 네. 아, 근데 진짜 요기요 그 광고 유니폼이 진짜 많아요. 저도 저번에 가다가 배달하시는 분 보고, 수고하십니다, 많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요기요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밌게, 우연이 아닌데, 각, 다른 브랜드에 계신, 배달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날개식으로 옆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윤은호입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랬죠. 아, 나도 요기요로 뭐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도 올해 이제 여러 가지 CF를 많이 찍었죠. 예. 네. 찍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다각 되게 너무 감사드렸고 또뭐 요기요 많이 나온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오뚜기 컵밥도 잘 먹었고요. 진짜 컵밥도 재밌게 CF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린 게 사실은 각자 뭐 마스터도 그랬고 뭐 언더아머도 그랬었고 다 CF 콘티가 너무 재밌게 나와서 저도 약간 재밌게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네, 완전 대박인데 예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각자 다 윈윈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화장품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감사하죠 사실. 그리고 올해를 되돌아보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죠? 팬 여러분들의 힘이죠.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는데 저축상이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팬분들이 해주신 게 커요. 물론 저도 이렇게 좋은 일에 이렇게 동참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또팬 여러분들도 또 알게 모르게 또 유누유누 이름으로 또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네, 이릅니다. 지호 환업트 잘 가. 건강해. 시국이니까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건강 챙겨야 돼요. 그리고 잘 자야 돼요. 저는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할 말은 아니다. 근데 잠을 많이 자야지 좋아요. 노래요? 지금 다 노래? 노래. 노래에 관한 거는 또 나중에 깜짝 소식이 있어요. 그대 나를 여기까지.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11월 점점점 그리고 널 보낸다. 이거 갑자기 막 주크박스 된거 아니야, 이거? 고마워요. 고막 안 흘러내리는데.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네, 여기까지. 저녁이니까. 나의 손을 잡아요. 잡아요 할때 순간 호흡 빠졌어. 잡아요. 세상에 멋진 분들은 많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에 멋있는 분들은 많고요. 저는 멋있는 편은 아닙니다. 팔로우? 예상보 여기까지. 지레. 근데 팔로우는 갑자기 하라고 하면은 진짜 원키로 할까 하면 목소리가 커져서 안 돼용. 아재 개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꿈 꾸시고, 그리고 내일은 더 특별하게 보내시고, 여기 적혔네. Have a great week. 네.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귀걸이요. 예. 여러분들도, 예, 저 넷플 재밌게 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끝나면 이제 영화 봐야죠. 영화 보고, 과자 먹고. 네. 굿나잇 하자고요. 네. 일본, 뭐 중국, 또 외국, 뭐다 계시잖아요. 뭐 태국, 뭐 아까 페루에서도 이거 봐주시더라고요. 페루 감동이다. 미국 두고 뭐 어떻게든 뭘 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어바웃 타임 나갔다 하더라고요. 맞아. 고마워요. 어바웃 타임도 정주행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제가 고맙죠. 이게 항상 팬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노래해주고 춤춰주고 소식 들려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요. 변함없이 저희 노래 들어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춤 봐줘서 감사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줘서 감사해요. 네. 무엇보다 본인 자신이 중요하고, 본인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잘 챙겨야 남도 잘 챙길 수 있답니다. 그래요. 빨리 봐요. 오, 꿈에서 만나요라고 이렇게 또 일본어로 적어주셨네요. 칠레? 칠레. 하이. 근데, 오셨는데, 바로 이제, 그만해야죠. 나침반. 그쵸? 나침반이죠. 근데, 뭐랄까. 그냥 팬 여러분들을, 그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냥 찐친인 것 같아요. 네. 친한 친구. 또 멤버죠, 어떻게 보면, 동방신기로는. 근데 저를 응원해주시는 저의 팬 여러분들은 전 찐친이라고 생각합니다. practice English with us, come on. 네. 영어로?